네, 신사 은택입니다. 오늘은 매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세금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제가 처음 장사를 하고 나서 놀랐던 게 부가세예요. 장사 처음 하면서 이제 제가 실수했던 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간이 과세가 있고 일반 과세가 있는데, 저는 간이 과세를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과세는 연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일반 과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연 매출 4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400만 원만 넘겨도, 한 달에 한 350만 원만 넘겨도 일반 과세가 되니까, 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일반 과세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과세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 과세로 할수 있으면 간이 과세로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7월에 오픈을 하고 나서 실제 공사는 이제 6월에 시작을 했었으니까, 6월에 이제 본사에 일정 금액을 이제 냈던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아, 당연히 이제 환급을 받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장사를 하고, 다음 해 1월 달이 됐을 때, 아, 또 환급을 받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그 명칭 자체가 부가세 환급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환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월 말에 고지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부가세 납부 금액이 400 얼마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알아봤었죠. 알아보니까 간이 과세일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한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납부를 한다 해도 실제로 한15% 정도에서 이제 경비에 대해서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을 받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때 소득세랑 같이 뭔가 내야 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음식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모든 물건들에 부가세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 가격에 대한 부가세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매년 1월하고 7월 달에 이제 두 번씩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했던 물품도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구매했던 물품들에 대한 부가세, 그리고 저희가 내야 될 부가세에 이제 가감을 해서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죠. 그리고 매출이 저희가 간이과세로 이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매출이 일반 과세 구간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일반 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하면은 한 몇백만 원 정도, 그리고 1년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은 적으면은 몇백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신고를 할때 가능하다면은 간이과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지역이나 업종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쪽은 매장 평수가 한 5평 정도만 넘어가도 무조건 일반과세로 진행이 되고, 제가 이 카페를 할 때는 간이과세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 일본라면 일반과세 매장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새롭게 매장을 또 오픈을 하는 거라서, 일반 과세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오픈하는 경우에 추가로 이제 오픈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과세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매출 관련해서는 통장을 가능하면 한 두세 개 정도 쪼개서 매출을 좀 관리하세요. 일단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세금 납부할 통장, 그리고 내가 인건비를 받거나 내가 인건비를 받는 통장, 그리고 가게에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모아둔 통장, 그렇게 좀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라면 매장 처음 운영을 할 때 정말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 외에 제가 기대한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와서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정도 매출이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이 항상 통장에 꽂히니까 제가 어느 순간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흥청망청 막 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착실히 모아서 대출금도 상환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매장에 갇혀 있다시피 이제 지내면서 뭔가 이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물건들도 많이 사고 밖으로도 많이 다니고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도 뭐 좀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제대로 돈 관리를 좀 못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들어오는 통장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은 현재 매출에서 한 5% 정도 되는 금액, 그 부분은 세금 낼 비용으로 따로 빼두시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인건비, 내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측정을 해 놓으시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따로 이제 보관을 하시고, 매장에 대해서 수리비 부분은 일단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용으로 바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인건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책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하시면은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좀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래야 또 돈도 모이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매년 1월, 7월 두 번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예상되는 부가세가 이제 반기에 내야 될 부가세가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에서 반기당 뭐 대략 금액이 한 1,000만 원이라고 이제 잡게 되면은, 1,0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되면은 금액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1월에 납부할 금액은 10월달, 그 전년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500만 원씩 나눠서 이제 두 번 납부하고, 7월에 납부할 금액은 이제 4월, 7월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하는 게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네 번 납부를 하니까 납부해야 될 금액은 미리 모은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부가세 따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4월, 5월 같은 경우는 4월에 부가세 납부를 하고,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제 또 6월쯤 납부를, 5월 말 5월인가 6월 그때 이제 또 납부를 하니까 세금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일 아까운 게 세금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정도 이제 벌었던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도 납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세금 납부해야 될 시기에 뭔가 또 큰돈 나갈 일이 있으면은 막상 또 납부를 하려고 하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